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즈니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, 극대화하는 것, 그것에 따른 컨텐츠의 편집, 그리고 가치 있는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저희에게 편집 매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취향을 유지하면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인데요. 저희가 고려하는 것 딱 하나는 자격이나 여러 가지 감각으로서 나누어지는 거죠. 에디터 개인에 대한 선호도와 에디터가 쓰고 있는 물건, 그리고 독자들이 저희의 리뷰를 봤을 때 저희의 취향과 호불호를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르는 스크린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.